네, 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초까지 수조 원대의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어제 오후에 전했습니다. 12월, 그래도 늦어도 11월에서 2월에는 몇조 원대의 프로젝트가 수주되거나 이 MOU를 넘어간 구체적인 체결을 맺을 것이고 또 정부 간에 그걸 만들 행사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. 또 내년 초에는 이 사우디 교통부 장관을 초청하고 장관이 오게 되면 이 교통 물류 부분의 구체적인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적절한 때에 이 사우디로 재출장을 가게 될 거고 또 정부가 소통과 지휘 체계를 잘 갖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 즉 방산과 원전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문화 관광을 놓고 국가 간의 빅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우디와의 수주에 강한 이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. 오늘도 시장에서 과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떨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하나은행이 한국전력에 6천억 원의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를 포함해서 총 4차례의 입찰을 거쳐서 연말까지 2조 원 이상을 한전에 대출할 예정인데요. 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이 정부가 한전에 한전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늘리도록 한 겁니다. 이 5대 금융지주는 한전 대출을 포함해서 이 증권사와 건설사 지원 등을 위해서 연말까지 총 95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이 회사채 시장이 도맡아온 한전의 자금줄 역할을 은행이 대신 떠안게 됐다는 이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은행채 발행과 예금 금리 인상은 정부 요구에 따라서 이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은행들로선 자금 조달이 제한된 상황에서 돈을 풀어야 하는 이중고에 빠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관련한 뉴스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기업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 불황 속에서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자했습니다. 이 VR과 AR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분야에 유망 업체에 투자를 해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. 지난 3분기 중에 LG 디스플레이 펀드에 303억 원을 추가로 출자했습니다. 이 LG 디스플레이는 이 추가 출자금을 주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미래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. 최근 디스플레이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지속 가능한 이 LG 디스플레이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. 이 LG 디스플레이 관련한 뉴스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현대자동차가 북미 배터리 합작 법인을 2026년 1분기에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. 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상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라 현재에서 배터리 공백기가 1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당초 예정보다 가동 시점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. 이 IRA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배터리 공장 가동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면 현대차는 1년간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 배터리를 조달하게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현대차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 각각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. 당초에 연내 합의를 이루기로 했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각사의 사정에 따라서 내년으로 늦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북미 배터리 합작 법인을 2026년에 가동하겠다는 현대차 앞으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